계속해서 8과 다음 문법입니다. 2번 make a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ake a 어떤이라고 할게요. make a 어떤. 자, make a 어떤 하면 뭐 여기 주어는 뭐 I 같은 게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뭐 I make a 어떤이라고 할게요. 얘들 학생들이 보니까 주어를 얘기 안 하면 뭐 a가 어떻게 만든다 막 이러고 있어서요. A가는 아니고요. 주어가 make 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I make her happy 한다 합시다. I make her happy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드는데 누구를 만드냐 하면 그녀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 make her happy.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문장 먼저 보면 Her song made me sad가 있네요. Her song made me sad. 그녀의 노래가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슬프게. The coat keeps you warm. 그 코트가 지켜준다. 누구를? 너를.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너를 따뜻하게 지켜줘? 이렇게 유지시켜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make a 형용사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해석은 a를 뭐뭐 하도록 만들어준다.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너를 따뜻하게 지켜준다. 이런 뜻으로써 표현한다. 이때 목적어 a, 여기서 me나 you 같은 거 뒤에 있는 이 형용사들은 내 상태가 어떤지, 이게 예를 보고 목적어라 그래요. 얘 목적어, 얘 목적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예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어쨌든 목적어가 하나 나오는데,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목적격 보호는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목적어 뒤에 있는 형용사가 하고 있다. 자, 그래서 today's menu made us very happy. 오늘의 메뉴, 뭐 학교 급식 메뉴인가 봐요. 오늘 급식 메뉴에 치킨 나온다 이렇게 써 있었다 치자. 그러면 오늘의 메뉴가 made 만들었어.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매우 행복하게. Regular exercise makes me healthy. 규칙적인 운동이 만들어준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규칙적인 운동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부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대신에 부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되돌아가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문장 해석했더니 그녀의 노래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돼 있죠.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코트는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여기 따뜻하게. 뭐 유지시켜준다 해준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주다 지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 그리고 여기에 왜 형용사 대신에 부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요렇게 볼까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늘의 메뉴가 우리를 매우 행복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규칙적인 운동은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행복하게 건강하게 됐습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 슬프게를 찾아보면 당연히 뭐라고 얘가들이 얘기해 줄 거냐면 sad 말고 sadly라고 할 거야. 왜냐면 이거 따뜻하게도 여러분이 슬픈을 찾아보면 sad가 나오지만 사전에 슬프게를 찾으면 sadly가 나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따뜻한을 검색하면 warm이 나오겠지만 따뜻하게가 뭔지 알려달라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면 warmly가 나올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우 행복하는 해프지만 행복하게는 어찌씨처럼 보이니까 해피리. 그 다음에 건강하는 헬티지만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뭐
healthily, y 빼고 ly. 이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문법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말 해석으로는 마치 뭘 써야 될것 같은데 부사를 써야 될것 같은데 부사를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게이 문법에서 어려운 점이에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다가 so 하고 문장이 안 끝났다 치고 so 하고 so 하고 무슨 말을 더한다 치자. 자, 그래서란 뜻이죠. 그래서 자, 그녀의 her song made me sad야. 그녀의 노래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So 그래서 내가 자 여기 made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동사 비동사 쓰면 I was sad입니까? 아니면 I was sadly입니까?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말을 할 수는 있죠. 자, 그녀의 노래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으면 그래서 나는 I was sad가 맞습니까? I was sadly가 맞습니까? I was sad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her song made me sad라는 문장 속에는 그녀의 노래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슬펐다. I was sad가 맞다. I was sadly가 맞다. I was sad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sad 이 문장 속에 이 뜻이 들어 있으니까 그녀의 노래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는 문장 속에는 내가 슬펐다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슬프게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I was sad가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sadly가 오면 여기도 sadly가 오면 안 되고 sad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The coat keeps you warm. 그 코트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준단데요. So you are 여기 keeps 현재 시제니까 you are warm. 그래서 너는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 코트가 너를 따뜻하게 keeps 해주면 그래서 you are warm입니까? you are warm입니까?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지 어찌 시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warmly가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이렇게 되지만 영어에서 무슨 시 써야 된다? 어떤 시를 써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 대신에 부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해석은 부사 쓸 것처럼 생겼는데, 요 나머지 애들도 계속 봅시다. Today's menu made us very happy. 오늘의 메뉴 치킨 나온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가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어. So, us는 주격, 목적격 us는 주격 위로 바꿔 쓸수 있고 여기에 made가 과거니까 we랑 같이 쓰는 비동사 과거는 so we were very happy입니까? we were very happy입니까? we were very happy가 맞죠? okay 그래서 우리는 매우 행복하게였답니까? 행복한이었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today's menu made us very happy라는 문장 속에는 we were very happy 그래서 우리는 매우 행복했었다. We were very happily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happily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또 얘기하겠죠. Regular exercise makes me healthy. 규칙적인 운동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So, 여기 현재 시제죠. 그럼 얘 주격. So, I am healthy. 그래서 나는 어떻다? 그래서 나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써야지? 어찌 시 쓰지 않죠? 똑같이 그래서 make a 어떤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that makes me sad. 저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어 주는 모양이네요. 그건 that makes me sad의 뜻이 저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라고 얘기하지. I am sadly. I am sad가 맞는 표현이지. I am sadly는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저것이 나를 슬프게 만든다이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저것이 나를 만들어준다. 어찌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시 써야 하는지 어찌 시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찌 상태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ke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 얘들 보고 목적격 보호라 그랬어. healthy, 형용사 있는 것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에는 어떤 시뿐만 아니라 이름시, 것도, 명사도 쓸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made her daughter a doctor.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의 딸을 무엇으로? 의사로. 이것도 so 할수 있겠네요. 그녀가 그녀의 딸을 의사로 만들었으면, 그래서 그녀의 딸은 뭐였었다? 과거 시제니까. 그녀의 딸은 뭐였었다? 의사였다.
She made her daughter a doctor라는 문장 속에는 so her daughter 시제 과거니까 이런 거다 필기하고 있죠. 설마 안 하진 않겠지. So her daughter was a doctor. 그래서 그녀의 딸은 뭐였다? 의사였었다. 그녀가 그녀의 딸을 의사로 만들었으면 그녀의 딸은 의사였었다. 이 문장 속에 이 문장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명사도 쓸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 만든다 그랬고. 그쵸?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올수 있고 명사도 올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 The movie make him. 이 다음 문장이 makes, made 하든지. made. makes를 하든지. The movie 안 만들어봤자 이신데 참이책 허접하다. 자, 메이드로 봅시다. The movie made him a star. 그 영화가 만들었는데, 목적어, 누구를, him, 무엇, star. 그래서 그 영화가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So, he, 시제 과거죠. was a star. 그래서 그는 뭐였다? 스타였다. The movie made him a star. 라는 문장의 뜻은 그 영화가 그를 스타로 만들어줬다. 라는 뜻이고, 그 속에는 그래서 그는 스타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사도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make처럼 목적격 보호를 갖는 동사는 keep a 어떤, think a 어떤, find a 어떤 이런 뜻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find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find의 뜻이 여기 있네 하고 찾다란 뜻도 있지만 깨닫다 알게 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깨닫다, 알게 되다, find의 뜻이 찾다. 어딨지? 여기 있네 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 알게 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you should keep it safe for everyone 하고 있죠. 뭔진 모르겠지만 너는 지켜야만 한다. 무엇을, 그것을, 어떤 상태로? 안전한. 우리말 해석은 안전하게로 보이죠. 안전한은 safe고 사전 찾아보면 안전하게는 safely입니다. 하지만 safely 쓰면 안 돼. 왜 그런지는 여기다 so 해보면 알죠. You should keep it safe for everyone. 너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야만 한다. 지켜야만 한다. So it. 이런 거 들어있네. So it should be. 뭐 이런 거 어려우면 it is라고 하자 그래. It is safely입니까? It is safely입니까? It is safe죠. 그러니까 safely 오면 안 되고요. 뭐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는데 그것은 안전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조동사 should를 넣고 그러면 비동사는 원래 모습. So it should be safe. 그것은 안전해야만 합니다. It should be safely가 아니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keep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지켜주다라는 뜻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they think are honest 하고 있죠. they think are honest. 그래서 think a 어떤 하면 무슨 뜻이겠다? a가 어떻다고 생각하다겠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녀가 어떻다고 정직하다고. 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걸 so. 그들이 그녀가 행복하, 아니 뭐야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녀는 정직합니다라고 말도 하겠죠. So she is honest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They think are honest. So she is honest. 그래서 여기에 honestly 그들은 그녀를 정직하게 생각한다. 정직하게처럼 보이죠. 정직하다고 또는 그들은 그녀가 정직하게 생각한다. 여기 어쨌든 honestly가 오면 안 되고, honest라는 형용사가 와서 think의 어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I found the book easy의 뜻은 내가 깨달았다. 그 책이 어떻다는 것을, 쉽다라는 것을, 이런 뜻이고요.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나는 깨달았다. 그 책이 쉽다는 것을. So, 내가 그 책이 쉽다는 걸 깨달았으면 the book.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무슨 말도 가능하나? the book. 시제 과거니까 the book was easily입니까? the book was easy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easily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make a 어떤의 정식 명칭은 이거 5형식 문장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요. 자, 이 문법의 정식 명칭은 5형식 문장인데, 원래 문장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은 배웠어, 이미. 뭐 수여 동사 이러면서. 4형식을 3형식 바꾼다 할때 됐고요. 마지막 5형식, 6형식, 7형식, 8형식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장은 어떤 문장이든지 영어 문장은 전부 다이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2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make a 어떤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건 우리말 해석과 영어 표현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해해야 될 부분은 make a 어떤, make 목적어 형용사는 우리말 해석하면 a를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The song makes me happy. 해석하면, 그 노래가 만들어준다. 누구를?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행복하게니까, 해피니다. 하면 안 되겠죠. Hey, The song makes me happy. 그 노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So, 그러니까, The song makes me happy라는 이 문장 속에는 무슨 뜻도 들어있다? I am happy입니까? I am happy입니까? I am happy. 그쵸?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song. 그러니까 지금 the song makes me happy나 I am happy because of the song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그 노래가 만들어준다. 나를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다. 그 노래 때문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I am happily가 아니듯이 makes me happily 하면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해석을 써보면 눈치챌 수도 있다 그랬죠. The song makes me happy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노래가 만든다. 나를 행복한. 이렇게 쓰면 어색하죠. 우리말로는 행복하게라고 쓸것 같은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happily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I am happily가 아니고 뭐니까? I am happy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 요세 문장 한번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일단 이거 무지하게 쉽죠?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She's happy. 자,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오케이. 요렇게 그럼 누가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누가다? She sings. 그 다음에 틀렸죠. 해피하면 안 되죠. She sings happily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찌시 와야 되겠죠. 여기에 왜 해피리가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설명해줬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에는 부사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부사가 왜 와야 되냐? 자, 부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부사의 역할. 됐습니까? 부사의 역할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부사의 역할은 세 가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란 무엇인지 물어보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라는 문장은 만약에 그녀가 직업적인 댄스 가수를 부르는 아이돌 그룹의 가수라 칩시다. 근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냥 기분이 행복한 상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기분은 행복하지 않지만 직업적으로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니까 슬픈 티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의 상태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티를 내면 안 되겠고 노래는 행복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She sings happily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글자가 보이네요. 여기도 행복하게, 여기도 행복하게가 있는데. 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She 어떠어떠해 보이다. look인데 does 들어가서 she looks happily 하는 순간 틀리죠, 이번에. she looks happy죠, 이번에는. 아, 선생님 왜 이래요? 자,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길래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가갖고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 내가 걔한테 여자애한테 Are you happy? 라고 물었다 치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걔가 뭐라 그런다? Yes, yes, I am. 이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일로 가서 She looks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게 됐습니까? 이걸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She looks happy나 She is happy나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오듯이 누군가가 어떠 보인다 할땐 어떤 시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왜 영어에선 다른 거 써야 되는지 볼까요? 자, 아까 전에 부사 써야 된다 했고 부사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다. 선생님이 부사를 어찌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어찌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어찌 어찌를 만든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에서 she sings happily에서 얘가 하는 역할을 보면 그녀의 기분이 비록 매우 슬픈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지금 댄스곡을 막 불러야 되는 거면 그럼 오늘 내 기분 나쁘니까 나는 슬프게 노래 부를래. 안 되죠. 그렇더라도 행복하게 노래를 해야 되겠죠. 얘가 하는 일이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죠. 해필리가 하는 일은 싱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방식이 어찌 노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하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찌시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어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하는 역할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녀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명사의 상태는 명사는 것이니까 어찌 것입니까? 어떤 어찌 그녀입니까? 어떤 그녀? 어떤 그녀인 듯 보인답니까? 어찌 그녀인 듯 보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시가 와야 되는 거죠. 우리말 해석은 둘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라는 얘기, 하다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시가 와야 되는 거고, 얘는 그녀의 상태가 어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의 상태는 어떤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 만들어보면 아이가 뭐 한다, 메이크 한다, 누구를, 허를. 예, 행복하게니까 해피리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I make her happy겠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건, 자, 그래서, 자, 내가, 자, 이 말을 뒤에다가, 요 뒤에다가, 아이고, 요 뒤에다가 무슨 말을 할 수,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가입니까? 행복하다입니까?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녀는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so she is happy입니까? she is happy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happy죠. 그러니까 I make her happy라는 문장 속에 she is happy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she is happily라고 표현하는 사람 없죠. she is happily가 아니고 she is happy니까 여기도 I make her happy고요. 우리말 해석은 여기에 행복하게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내가 뚝딱뚝딱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녀의 상태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문장은 그녀의 어떤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는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것은 어찌 것이다 어떤 것이다 이 자리에 어떤 시를 써야 된다 해피리 쓰면 안 된다 she is happily가 아니고 she is happy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치채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문법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말 해석상품사와 우리말 해석상품사는 우리말에서 무사인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그는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도 영어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말로 똑같죠. 자, 그래서, 자, 그는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케이크는
그쵸, 케이크가 막 행복해 했죠? 그쵸? 행복해 갖고 막, 아, 케이크가 행복해! 막 이랬죠? 자, 얘는 이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아,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라고 말을 할수 있죠, 이번에. 그쵸? 오케이, 자 그럼 각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제 끊어있기도 해볼게요. 누가 끊은 아이고 무엇을 오케이 다음에 얘도 누가 끊은 누구를 나를 어찌인지 어떤인지 우리말로는 다 어찌시처럼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는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케이크는 행복했다는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행복하게란 말이 하는 역할이 바로 케이크를 꾸며주고 있다, 만들었다를 꾸며주고 있다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럼 시제가 과거인 것 같으니까 일단 누가다? He가 made what the cake. 그 다음에 와야 될 표현은 뭐다? Happily가 와야 된단 말이죠. He made the cake happily. 그래서 Happily가 하는 일은 행복하게가 케이크를 설명한다, 아니면 어찌했다를 만들고 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동사를 하다시 꾸며주려면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구성되겠다? 누가다? He made me happy. 그리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So I was happily 아니고 happy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는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냐? 행복하게 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만드는 행위를 어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라는 명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So I was happy. 여기 과거니까 was 했죠. I was happy가 아니니까 우리말로는 둘다 행복하겠지만 여기는 happy가 와야 된다. 라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잘 알고 있죠 이 부분. 아이고 왜 글씨가 안 나오나? 야야야야 메모리가 딸리니? 오케이 이 부분 숙제해 오시기 바라고요. 뭐야? 그다음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본문 8과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